오늘 우리 5주차 말씀이죠. 5주차 우리 유일한 여정.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7망대, 이 7망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이 되고 오직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일곱 여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게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지알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죠. 그리고 정. 정이란 사람의 마음, 감정, 그렇죠? 동물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뭔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영혼 속에 지정의를 주신 거예요. 단순히 예수를 우리가 기계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아,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지 알아야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게 무슨 뜻인지 먼저 알아야 되죠. 그 뜻을 알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깨닫게 되죠. 마음이 깨달아지면 의,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게 이분이 정말 구원자고 모든 것이구나. 그래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영접을 그냥 단순히 따라하는 것 같지만은, 영접을 할 때는 이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정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즉, 이 지정의란 말은 인간에게 자율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인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간만 가능한 거예요. 물론 선악과, 그렇죠? 이 선악과는 물론 아담이 사탄에게 속은 거지만은, 실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누구의 결정이고 누구의 선택이죠? 아담이 한 거예요, 아담이. 아담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지정의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기계적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마음의 경영. 우리가 마음으로 모든 것을 경영할 수 있어. 왜?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또 잠언 16장 9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것이 응답이고 축복이지. 근데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면서 이 지정의가 어떻게 됐냐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 시대 결론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지정의를 주셨고 자유를 의지를 주셨고 모든 걸다 허용하셨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모든 게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죠.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내 마음대로, 지금 내 마음대로 모든 걸 사게 됐다는 거죠.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350년 동안 12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때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최고 암흑기였습니다. 영적 암흑기. 말씀이 완전히 사라지고 끊어진 시대였던 거죠.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각자 자기 기준으로.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 소견이 뭘까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의 의가 뭘까요?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사실은 다 전부 죄예요, 죄. 그 상태 속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한다.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응답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350년 동안 사사기 시대, 영적 암흑기였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뭐가 기준입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뭐가 기준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나.
사탄이 그냥 야 아담아 이 선악과 따먹어 이렇게 했다라면요 아마 아담이 절대 안 먹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과 하신 약속이 있는데 먹겠습니까? 안 먹죠. 근데 사탄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선과 악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죠. 근데 네가 이거 먹으면 이 선악과 먹으면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도 똑같습니다. 나에게 좋으면 뭐죠? 선이야. 나에게 잘해준 사람? 좋은 사람. 내 마음에 좀 안 들게 하면요? 나쁜 놈, 죽일 놈.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기준이, 모든 판단의 근거가 나. 나예요, 나. 내게 좋으면 좋은 거고, 내게 싫으면요,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건 아닌 거죠. 모든 기준 자체가 나.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착각을 한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이 가장 쉽게 표현하면요. 창세기 3장이 뭐냐면요.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에덴 동산 누구 겁니까? 하나님 주인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관리인 차원에서 맡겼어요. 어쨌든 맡겼어.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네가 이 에덴 동산을 책임지고 관리해라. 어느 정도로요?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이름을 다 지어서 이름까지 다 지어준 거예요. 이름 지어줬죠. 모든 거 다 관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아담 속에 뭐가 들어왔죠? 아, 이 에덴 동산 내 거야. 처음엔 저 선악과 쳐다보면서 아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늘 이렇게 관계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점 뭐죠? 선악과는 안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가 주인 내 거라는 거죠. 에덴 동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창세기 3장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린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정 누구 겁니까? 여러분 자녀 누구 겁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서 돈 벌었다.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그게 내 거라고 드는 순간 이제 아까운 거예요. 헌금? 아까워. 헌신? 아까워. 내 건데. 내가 죽도록 벌어서 했는데 이걸 어떻게 창세기 3장이죠. 이 시대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빨간 뭐 사같이 생긴 게 선악과가 아니라 이 시대 선악과가 바로 그거라니까요. 내 거라 생각하는 거. 착각. 내 거야. 내 거.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 얘기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봤다고요? 아름다움을 보고. 아니 그럼 아름다움 보는 게 죄입니까? 아니에요. 아름다움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오직 육체, 육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느 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죠? 이는 그들이 3절에 보니까 육신이 됨이라. 육신. 육신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네피림이 됐다는 거죠.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영적 축복을 놓쳐버리고 육신이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때부터 오직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죠? 돈, 육신, 물질, 세상, 쾌락. 이게 전부 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내 인생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고. 세상의 모든 여러분 희노애락이 뭡니까? 희노애락이 뭐죠? 다 돈, 육신, 물질, 출세. 이게 전부 다 뭐죠? 네피림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돈, 물질, 육신, 세상이 딱 자리 잡고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네피림입니다. 지금 이 시대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 모든 드라마, 영화 다 보세요. 겉으로 주제는 뭐 휴머니즘 어쩌고 저쩌고 천만의 말씀요. 뭡니까? 다 돈이고 육신이고 물질이에요. 아이돌? 다 돈이에요. 다 육체입니다. 모든 기준이.
이렇게 네피림으로 완전히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점점점 이제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번성하니까 어떻게 도시를 만들죠. 왜? 이제 살아야 되니까. 도시를 만들고 이제 성벽을 쌓고 예전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점점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자기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성벽을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점 기술이 발전하죠. 어디까지 갑니까? 아, 이제 우리가 저 하늘까지 한번 가보자. 못할 게 뭐가 있냐. 성읍을 저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해서 하나님과 한번 붙어보자는 거죠. 그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지금도 그 바벨탑은요, 과학적으로 이게 풀어지지 않는 신비한 거예요. 그 수천 년 전에 무슨 지금이야 건축, 건설이 뭐, 그 당시엔 그게 아니잖아. 어떻게 지었냐는 거죠, 그거를. 이 정도로 사람들이 발달한 거예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 없는 발전입니다. 하나님 없는 발전. 하나님 없는 발전이 뭡니까? 이제 신의 영역. 지금과 똑같죠? AI, 뭐, 인공지능, 복제인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한번 붙어보자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려와가지고 언어를 혼잡게 해서 완전히 흩어버립니다. 바벨탑. 사람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창조적인 능력이, 그렇죠? 이건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지정의는.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마어마하게 세계 살릴 수 있는 건데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 죄에 잡혀버리니까 이제 뭐가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 인간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뭡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어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원시 복음입니다. 첫 번째 주신 복음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사탄의 이익을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어서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노아야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오직 눈에 보이는 육체, 육신, 쾌락, 돈, 물질, 세상 이거밖에 없는데 너는 뭐하라고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방주를 만들어서 이 방주에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방주가 뭘 얘기하면 단순히 노아가 배 만든 겁니까? 아니에요. 배가 아닙니다. 뭐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방주.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틀린 성공과 야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혈통을 이어가도록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거죠.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망대입니다. 회복의 망대. 이 언약을 붙잡는 자는 누구든지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뭘 얘기하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메시아. 메시아가 와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가 어디에 오죠? 가나안 땅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메시아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땅이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베들레헴이잖아요. 그게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뭡니까? 구약에 예언된 이 그림자잖아요. 아직 안 왔습니다. 실체 아니죠. 그림자 예언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실제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약속했고 신약은 약속된 메시아가 실제 성취돼서 오셨다는 거죠. 그럼 신약, 구약 66권 다 합치면 뭘 얘기합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흐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목적지까지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가 8층이잖아요. 8층까지 올 때 어떻게 옵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 수도 있고 계단으로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좀 힘들지만 오늘 또 뭐 주차장이 막 거의 막 만석이더라고요. 자리가 없어. 뭐 계단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길은 여러 가지, 올라오는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목적지는 똑같지만은.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이거 주셨기 때문에 각자 자기 인생을, 자기 여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용도 주셨어요. 길만 주신 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용도 주셨습니다. 그냥 광야 40년 걸어가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40년을 어떻게 걸어가라고요? 철저하게 성막 중심으로. 성막이 뭡니까? 새 절기, 언약궤. 그 중심으로 가도록. 내용을 다 주셨잖아요. 길을 알고 내용을 아니까 40년 괜찮아요. 400년도 괜찮습니다. 광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주신 확실한 길이 있고 확실한 내용이 있으니까.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뭐한다고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길을 따라가면 영원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 창세기 3장.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길을, 내가 원하는 인생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여정 있습니다.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오늘 바로 유일한 여정, 일곱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곱 여정의 내용을 우리가 뭔지 알고 있어야 되죠. 일곱 여정 첫 번째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신앙사는 너무 쉽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도망자로 거의 한 십몇 년간을, 여러분 한 달만 도망쳐 다녀도요 사람 피가 마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달간 쫓겨서 살아보세요. 못 살아요. 그 스토커 있는 사람들은요 피가 마릅니다 진짜. 근데 다윗은 십몇 년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유도 없이 매일 쫓겨 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그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을 따라가니까 도망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니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이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시고.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시작은 하나님으로 하는데 마칠 때쯤 되면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내 열심, 내 노력, 내 방법, 내 의만 남아있는. 그러니까 그 길이 힘든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지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시작도 마찬가지지만 처음과 마지막, 마침과 시작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올해 24년도 마찬가지지만 막 장막터 넓혀라. 어떻게 넓힐 것이냐 막. 아닙니다. 장막터의 시작과 마침도 누구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넓힐 수 있습니까? 아 물론 뭐 대출 받아서 넓힐 수 있겠죠. 어떤 분이 그게 참 너무 장막터 넓히라도 좋은데 이왕이면 장막터를 옮겨라 이 말씀 주셨으면 너무 좋았지 않았을까? 넓히라 그러니까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뭘 넓히라는 건지. 근데 장막터를 옮기라 그러면 이거 확실하니까 아 이제 드디어 반지하에서 아파트로 전세에서 이제 자가로 이제 옮기는 거구나. 근데 넓히라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 여러분의 그 속마음을 잘 아시고
애매하게 넓히랑 왜 옮기라 그러면 여기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어디 가버리지. 그래서 올 한해 장막 더 넓히는 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할 수 없어요. 누가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다 넓혀주시고 다 세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과 뭐 하는 거죠?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여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여정이에요. 이게 시작이라 여기서부터 놓쳐버리면요. 나머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일곱 여정의 두 번째 내용은 뭐죠? 열 가지 비밀입니다. 이 열 가지 비밀은 뭐냐면요. 어디든지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열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딱 두 가지만 오늘 한번. 영적 사실. 영적 사실을 보면 여러분이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럼 영적 사실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뭐냐? 실상을 보고 증거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실상을 못 보는 거예요. 실상. 실상의 반대가 뭡니까? 허상이죠. 허상. 대부분 허상을 보고 그 허상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실상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형들이 나를 팔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잡혀왔고 보디발의 아내가 뭐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날 유혹했고 이렇게 했다라면 요셉 뭐죠? 허상 본 겁니다. 허상. 껍데기 본 거예요. 그럼 요셉은요?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실상을 봤습니다. 그래. 형들이 문제가 아니야. 보디발의 아내가 문제가 아니야. 안 속한 겁니다. 대부분은요. 허상. 껍데기 보고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본질을 보는 것이고 믿음은 근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실상을 보면 안 속는다니까요. 우리의 싸움이 뭡니까? 혈과 육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린 전부 다 혈과 육과 보고 속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고 뭐 남편이 어떻고 애들이 어떻고 그 보이는 건 다 허상이라니까요. 사탄은 철저하게 허상을 가지고 실상을 못 보도록 속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 실상을 잡으면 보이지 않는 증거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2장의 믿음의 챔피언들이 승리했던 비밀이에요. 실상을 붙잡는 거예요. 실상을. 올 2024년도에도 사탄은요. 계속해서 허상을 가지고 여러분 속입니다. 허상을 가지고 여러분이 힘 빠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거 다 허상입니다. 다 껍데기예요.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다 허상입니다. 실상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뭘 봐야 되죠? 실상, 영적 사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영적 사실. 또 열 가지 비밀 중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재창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렇죠? 근데 주로 우리는 이전 것에 자꾸 속는 거예요. 이전 것에 자꾸 발목 잡히는 거예요. 이전 것 때문에 자꾸 태클,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는데 지나갔다란 말이 없어졌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과거에 겪었던 상처, 아픔이 어떻게 없는 것처럼, 아닌 것처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겪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이전 것, 과거의 상처, 실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유하시고 회복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면요? 나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모든 것들을 뭐하라고?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발판으로. 지금 현재 있는 어려움도 지금 현재 있는 위기도 축복으로 왜? 재창조라니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러나 복음은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문제 괜찮아. 문제 와도 괜찮아.
어려움 와도 괜찮아. 왜?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생명력이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어려움도 축복으로 응답으로 다 바꿔버리기 때문에. 심지어 풍랑도 괜찮죠. 아이 그래도 이왕이면 풍랑은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광풍은 안 만났으면 나를 좀 비껴나갔으면 좋겠는데. 이상하죠. 그렇게 비껴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할 찰나에 딱 광풍이 정확하게 몰아칩니다. 광풍 괜찮아요. 배에 물이 차들어오고 막 배가 침몰할 것 같다고 괜찮습니다. 그 배에 누가 있습니까? 그 배에 지금 누가 계시냐고요?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말 한마디로 꾸짖어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재창조 괜찮. 오히려 문제와 위기가 뭐죠? 축복과 응답의 기회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새롭게 재창조시킬 수 있는 진짜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받았던 축복이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솔로몬 잠언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시편. 그 시편 150편 가운데 75편 절반을 다윗이 쓴 겁니다. 그 75편 가운데 대부분 어디서 나왔습니까? 도망자로 쫓겨다닐 때. 아들이 배신하고 충신들이 등을 돌리고 심지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다윗이 고백했어요. 얼마나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으면 부모는 나를 버리지.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버립니까? 근데 혹시 부모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창조. 모든 것을 재창조로 바꿔보는 이런 응답받는 비밀 있으면요, 어디 가도 여러분 살아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안 망합니다. 안 망한다니까요. 망할 것처럼 보이죠. 아, 이제 난 이제 끝났어. 엘리야 보세요.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 끝났다고 나 데려가 달라고. 참. 그건 자기 생각이, 자기 착각입니다. 뭘 끝나긴 뭘 끝나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그렇죠? 안 죽습니다. 안 망합니다. 안 실패합니다. 단 고생은 합니다. 하나님이 망하긴 안 해도 고생은 한다니까. 아브라함이 망했습니까? 안 망해요. 왜? 망할 수 없는 신분. 이미 복음 안에 들어왔는 대신 불신자처럼 고생하잖아요. 고생. 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축복 누리다 가야 되는데. 열 가지 비밀. 어디든지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일곱 여정의 세 번째 여정은 열 가지 발판입니다. 열 가지 발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다 중요하지만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강하기도 하고 연약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요, 진짜 다윗이 정말 신앙인이구나. 사실 본인이 성전 준비를 다 했잖아. 처음부터 하나까지 열까지 모든 것을. 심지어 그 백향목. 백향목은요, 이스라엘에 없는 나무예요. 저 레바논에서 들여와야 되는 나무다. 엄청 비싼 나무예요. 그것도 다 준비했습니다. 성전 꾸밀 금과 보석 전부 다 완벽하게 다 세팅이 났고, 쉽게 말하면 이제 착공식만 하면 돼. 이거 바라보고 다윗이 평생 살아왔죠. 이 성전 지으려고 평생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혀서 안 된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백향목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인정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 부서에서 10년간 몸바쳐 헌신했는데 저 없으면 안 된다고. 그 착각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역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다윗은 내가 이게 없, 내가 이런 내, 나라고 하는 이게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렇죠? 압살롬이 아버지를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도 다윗이 어떡합니까? 괜찮다. 딱 돌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나라는 것이 있다면요.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아들이라도. 다윗은 이게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의 중심을 너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모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도저히 내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죠.
그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겠습니까? 못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죠? 하나님이 왜 내 자녀를 데려갔습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봤을 땐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아이고, 불신자가 더 성공하고, 더 잘 나가고, 더 잘 살고, 더 막 보니까 막 집값도 3배로 뛰어오르고, 막 투자하는 데마다 다 대박 터지고.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그렇죠? 절대 주권.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합병 나서 못 삽니다. 못 살아요.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모든 것은. 이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 절대 주권 속에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 자녀가 있고 우리 건강과 경제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최고의 보증서, 뭐죠? 하나님의 말씀, 66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선교지입니다. 내가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이 선교지예요. 꼭 비행기 타고 가야만이 선교지가 아니라 해외 캠프 가야만이 선교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니까요. 가정이 선교지요. 우리 구역과 지역이 선교지요. 내가 일하는 직장과 산업의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 2, 3, 7 땅끝이라는 거예요. 자기 현장은 대충대충 하고 막, 그렇죠? 자기 현장은 그냥 막 대충 살고 꼭 막 눈에 보이는 비행기 타고 어디 가서 막 거기만 막 와.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반대로 해야 돼요. 내가 있는 곳이 최고의 선교지입니다. 여기서 응답받고 누리면요, 2, 3, 7, 5천 종족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반드시 심판과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에 너무 여러분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몰라줍니다. 알 수가 없죠. 사람인데 어떻게 다 압니까? 교회가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심판과 상급이 있다니까요. 불신자가 잘 되는 것 같죠? 잘 돼봤자 뭡니까? 심판받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이건희, 이재용 심판받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하늘나라 천국의 상급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땅의 것 이거 막 부러워하고 막 이거 때문에 막 한숨 나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 가지 발판. 이 발판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여정은 뭡니까? 아홉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 언약 붙잡은 자는 어디 가든지 간에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흐름을. 모세 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피언약.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피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그 모세 한 사람 통해서 애굽의 모든 흐름이 다 바뀐 거죠. 열 가지 재앙. 열 가지 재앙이 뭡니까? 실제는 열 가지 그게 다 뭐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이 파리, 심지어 나일강. 나일강도요, 애굽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신이에요, 신. 그 나일강을 피로 완전히 하나님 물들게 하신 거죠. 이 파리 이런 것들이요, 막 자기가 섬겼던 신인데 이 신들이 가축, 채소물 뭐 이런 거 다 공격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완전히 생각이 완전 깨져버린 거죠.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자기를 그렇게 막 공격하고 무너뜨리니까 그게 열 가지 재앙이었던 거죠. 이 피언약 하나 붙잡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우상과 흑암과 사탄과 귀신 문화를 완전히 흐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게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약 붙잡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홉 가지 흐름 뭡니까? 높이, 넓이, 깊이. 그리고 위, 아래, 옆.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아홉 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어딜 가더라. 우리가 복음 갔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좁게 사는 거예요. 좁게. 오직 나밖에 못 보고 우리 가정밖에 못 보고
내가 손해보냐 이익보냐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좀 넓게 보고 높이 보고 위아래를 다 살펴보고. 왜? 우리는요 모두를 살려야 됩니다. 전체를 살려야 돼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복음은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창조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가졌는데 내가 막 여러분 좀 우리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 좀 넓게 세상 아니 세상 하나님도 모르는 불신자도 통이 크잖아요. 그렇죠? 어떤 뭐 어제도 어떤 구역 신방 캠프 갔는데 그 어떤 집사님 남편이요 다니는 회사가 와 완전 꿈의 직장이야. 일주일에 네 번밖에 안 간대요. 9시에 가서 2, 3시 다 퇴근하게 만들고 그 오너가 직원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월급은 제일 많이 주고 그러니까 그 직원들 회사 절대 안 나가려고 안 나가죠. 꿈의 직장인데 왜 나갑니까? 불신자인데 여러분 불신자도 이렇게 통이 크고 크다니까 스케일이. 근데 우리는 이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막 오직 막 앞만 보고 맞지? 초보 운전자 보십시오. 엊그저께도 발산역 가는데 차가 그렇게 밀리는데도 앞뒤 안 봐. 오직 자기 앞길만 보고 가는 거. 야, 내 같으면 교통 흐름을 좀 보고 좀 이렇게 하면 얼마 좋습니까? 없어. 막 그런 거 없어. 그냥. 택시기사 보세요. 뒤에 차가 꽉 밀려있는데 계속 깜빡이 켜놓고 있습니다. 사거리가 막히든 말든 교통체증이 있든 아무 관계없어. 오직 자기 손님 그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요셉 한 사람이 보딜바 집에 가서 노예인데 노예가 뭐 앞뒤 좌우 위아래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노예는 오늘 하루 겨우 살아가는 건데 내 목숨 하나 유지하고 몇 명 하는 게 최고의 아마 인생의 소원일 텐데 그런 노예가 가서 보디발 집 전체를 보면서 높이 높이 길비 위아래 옆 다 둘러보면서 다 살리잖아요. 이만큼 복음은 위대하고 멋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좀 멋있는 사람 되세요. 멋있는 사람. 직장 가서도 오직 막 내 부서 내가 하는 일만이 아니라 옆에 사람도 좀 도와주고 그렇죠?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옆에 사람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결국 다 복음 앞에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좀 다락방 하는 사람들이 좀 이 흐름을 좀 넓게 크게 가져서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흐름이 바뀐다니까요. 그 다음 주 명절이잖아요. 그렇죠? 휴강입니다. 그렇죠? 명절에 가서 점만 붙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점만 쳐다보면 내가 괜히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전을 붙이면서도요 높이 넓이 깊이 위아래 옆을 다 보면서 우리 시댁에 누가 지금 예수 안 믿고 있는지 누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 다 좌우를 살피면서 탁 분석해가지고 다음번에 갈 때는 딱 선물도 준비하고 전도지도 준비하고 선물도 멋있는 거 딱히 주면서 그러면 가문 복음화 넓혀지죠. 그렇죠? 그래서 아홉 가지 흐름 언약까지 이제 통해서 흐름 바꾼다는 거.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정은요. 이제 다섯 가지 확신입니다. 확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워낙 뭐 잘 아시는 어떤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이렇게 외우기 쉽게 구인승 기사. 그렇죠? 봉고. 봉고 생각하시면 봉고. 구인승이잖아요. 구인승. 뭐 요즘 다 11인승이지만 그래도 구인승 기사. 쉽게.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 신앙에 반드시 흔들리지 말 때 발판이요. 발판. 확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 한다고요? 삼킬 자를 찾. 누구 삼킵니까? 이 확신이 없는 흔들린 사람 삼키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확신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 그리고 여섯 번째 여정은 뭡니까? 여러분 평생에 살아가야 될 62가지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1가지 삶. 이거는 우리 뭐 예전에 했죠? 갈천당 1호 2사각. 맞네요? 갈천당 1호 2사각. 예. 네. 그게 21가지 삶입니다. 각인뿌리 체질까지. 그렇죠? 갈보리 삶부터 각인뿌리 체질까지. 21가지 삶. 그리고 5가지 기도의 비밀. 7달란트. 9가지 흐름. 9가지 흐름은 요거 똑같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20가지 전도 전략. 이게 전부 다 60도. 그럼 이거 어떻게 다 외우느냐? 아니어도 됩니다. 이걸 하나로 얘기하면 뭡니까?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그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여정은 이제 캠프입니다. 모든 것이 캠프.
복음 가진 자, 언약 가진 자에게는요, 모든 것이 캠프입니다. 그럼 캠프 중에 캠프가 뭡니까? 예배. 최고의 캠프입니다. 예배 시간에 내 자신뿐만 아니라 시 공간을 초월해서 나와 관계된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는 시간이라니까요. 예배가 최고의 캠프인 거예요. 내 인생 캠프 어디서요?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 아브라함 인생의 최고의 캠프가 언제였습니까?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더라.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오직 자기를 위해서 단을 쌓았어. 자기를 위해서. 내가 갈급하고 내가 힘드니까 예배 자리에 나왔던 거. 물론 그것도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13장 18절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뭘 위해서요?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이때부터 아브라함 인생에 어마어마한 가병 318명을 먹이 살릴 수 있는 모든 경제와 모든 축복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 캠프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캠프 중에 캠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캠프가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빛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캠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 안에 비추고, 내 심령 속에 비추고, 내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가는 현장에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게 캠프 중에 캠프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내 삶의 최고의 캠프입니다. 이런 축복들이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여러분 누려지게 되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매일 보좌의 캠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보좌의 캠프가.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과 산업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보좌의 캠프가 매일매일 나의 발걸음과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일곱 가지 여정. 사실은 이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의하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썼지만 사실 저번에 얘기했죠. 이게 우리 다락방 30년 메시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다 초창기 메시지잖아요. 열 가지 비밀은 이제 몇 년 전에 나온 거고 열 가지 발판은 초창기. 1994년, 6년, 8년 초창기에 계속 나왔던 메시지. 다섯 가지 학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30년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를 지금 뭐 우리가 50분 만에 강의해서 뭐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만 일단 크게 내용만 타이틀만 적은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좀 찾아보고 묵상해보고 내용도 다시 한번 더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일곱 가지 여정 이 내용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이 일곱 가지 여정이 나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 중심. 즉 내 삶의 발판이 되고 반석이 돼야 되는 거. 지난주에 했던 일곱 망대를 이제 나에게 각인시키고 그게 씨앗이라면 이 일곱 여정은 뭐냐면 여러분 삶의 뿌리입니다. 뿌리. 뿌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사시사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무는 나무인데 어디에 심겨져 있다고요? 시냇가 옆에. 물 옆에. 물가에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공급받죠. 그 나무는 시들 수 없어.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어디에 뿌리 내려져 있느냐. 내 삶이 어디에 뿌리 내려져 있느냐. 만약에 우리의 삶이 여기에 이런 뿌리 내려져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갈등, 문제, 어려움. 풍파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뿌리가 가장 중요한 이 일곱 여정 속에 내려져 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고 잎사귀가 사시사철 열매 맺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응답받는 우리 모든 훈련받는 우리 사명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곱 여정이 뿌리가 내려지면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중요한 유일성의 응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성이란 말은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응답이에요.
나하고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그래서 역대상 18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쩌다가 한번 승리할 수는 있겠죠. 내가 워낙 실력이 좋아서 또 운이 좋아가지고 한 번 두 번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어딜 가든지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입니까? 다윗의 능력이에요?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난 이길 수 있는 힘 능력 안 돼. 근데 여호와께서 자꾸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승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가니라. 시간이 흘러갈수록 다윗이 자꾸 강해지는 거예요. 왜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유일성의 응답. 세상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계산기로 아무리 두드려봐도 답이 안 나와. 그게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뭐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조건이 좋아서 상황이 좋아서 뭐 경력이 좋아서 스펙이 좋아서 뭐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없어. 우리는 그냥 언약의 자리, 축복의 자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 언제요? 여러분 삶 속에 일곱 여정 위에 설 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는 건요 기본입니다. 여러분 기본. 그렇죠?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열심히 다 합니다. 우리 불신자가 더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열심히만으로는요, 그냥 내가 먹고 사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먹고 사는 정도. 좀 먹고 살고, 조금 이제 뭐 남은 거 좀 투자하고, 그죠? 투자. 투자 좀 하고, 그 다음 좀 노후 조금 준비해 놓고, 그게 내가 열심히 해서 버는 거예요. 그 불신자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 나갈 데가 많잖아요. 2, 3, 7 어떻게 할 겁니까? 2, 3, 7. 어제 보셨잖아요. 그 많은 해외 캠프 어떻게 할 거예요? 렘넌트 어떻게 할 겁니까? 전도 선교 어떻게 할 거냐고요. 빚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계속 빚을 내겠습니까? 하기야 뭐 돈은 은행에 있으니까. 그렇죠? 돈은 은행에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서 한 게 있습니다. 진짜 전도와 선교와 237과 렘넌트 운동과 RUTC와 후대를 위해 살려면요, 이거 주셔야 되잖아. 유일성. 그렇죠? 이거 주셔야죠. 그럼 이게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삶의 중심과 모든 뿌리가 하나님 주신 이 속에 있고 이 누림 속에 있을 때 이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25시간표. 25는 뭡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창세기 26장 19절에 보니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샘의 근원을 얻었어. 곰. 샘. 지금은 뭐 우물이 뭐 아무 별로 크게 뭐 돈이 안 되지만 그 당시는요 목축 없이 되기 때문에 양들 누가 부자입니까? 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야. 왜? 양들은 물을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참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온 거야. 파는 곳마다 물이 나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자들이 막 그걸 자꾸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거, 이삭이 다 양보해 버립니다. 가져가라고. 왜요? 나는 근원이 있단 말이에요. 근원. 근원이 있으니까 양보해도 괜찮아. 줘버려도 괜찮아. 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양보한다고 해서 계속 빼앗깁니까? 하나님이 더 주셔요. 더 채워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창세기 26장 12절에서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00배,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다. 100배를.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1억을 투자했는데 12억을 벌었어요. 10억을 벌었습니다. 아니죠. 100억이죠. 100억. 죄송합니다. 아니, 10억만 해도 너무 큰 건데 10억이 아니라 1억 투자했는데 100억으로 100억을.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진짜 비밀은 뭡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농사 기법이 좋아서, 종자가 좋아서,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농사가 잘 안 되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무슨 농사가 잘 됩니까? 진짜 농사가 잘 되는 데는 저 이집트 나일강인데 비옥한 삼각지 거기가 더 농사 잘 되는데 이삭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붙잡고 그곳에서 농사 지었는데 나일강에서 삼각지에서 지은 사람들보다 100배나 더 하나님 부어주신 거예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정말 장막틀을 넓히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또 우리 힘으로 넓힌다는 건요 얼만큼 넓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모든 장막들을 하나님이 넓혀 가셔야 되는 거죠. 25. 이 응답받는 우리 모든 사명자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죠. 하나님의 것. 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뭐 하느냐? 우리가 이제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누림 속으로. 그래서 이 777이 여러분 물론 뭐 이제 메시지 내용도 있지만 이걸 뭐죠? 기도로 누려야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왜 합니까? 이거 공부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메시지 하나 새로운 메시지?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지 내 기도 속으로 누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이제는 누려야 되는 거죠. 누리는 거. 뭐로 누릴 겁니까 여러분? 기도로 누려야죠.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일곱 가지 이 여정을 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을 편집해야 됩니다. 편집. 편집이 뭐냐면요. 기준을 얘기하는 기준. 그래서 영화를 찍고 나서 감독이나 PD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대로 우리한테 보여줘요? 아니죠. 편집합니다. 근데 그 영화가 끝나고 나면 가끔씩 뭐죠? 감독판 그래가지고 편집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원본 그대로 안 자르놓은 거. 그거 이제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편집이란 말은 자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기준을 얘기해, 기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편집하느냐? 여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일곱 가지 여정,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내 인생과 내 삶과 우리 가정과 모든 것을 새롭게 편집, 기준 삼아야 되는 기준. 그래서 뭐가 기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죠.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장막터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죠? 영적 장막터를 넓혀가려면요. 먼저 말씀으로 모든 걸 새롭게 편집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거 말씀으로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요.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가지가 막 엄청 많으면 올해 열매 맺히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거 불신앙, 예체질, 뭐 예틀 다 가지치기. 뭐요? 말씀이 기준으로 해야죠. 말씀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기준하면 안 되니까. 그게 편집이에요. 편집.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재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제와 그 어려움 속에서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그럼 그 답을 가지고 이제는 뭐하죠? 이제는 설계를 하는 겁니다. 설계. 설계를 할 때는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로 모든 것을 설계하는 겁니다. 기도로.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많이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겠다. 기도의 장막틀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뭐 메시지 아무리 듣고 훈련 아무리 받아도 기도 안 하면요 말짱 허기입니다. 올해는 하나님 내가 정말 나의 기도의 장막틀을 하나님 앞에 제일 높이 세울 수 있도록 내가 무릎 꿇지 않으면 가정, 후대, 자녀, 생업, 직분, 건강 어떻게 다 합니까? 안 돼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 외엔 절대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 여러 가지 계획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 뭐 중요한 시간표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걸만 기도로 설계, 기도로. 다윗이 그랬잖아요.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것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디자인. 디자인이란 말은요. 뭔가 의도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물건이나 제품을 디자인할 때 그 디자이너가 분명히 그 속에 본인만의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툭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요 제품을 만들 때는 아, 요런 컨셉을 가지고 요렇게 내가 물건을 만들겠다. 그 디자이너의 의도하는 바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삶 가운데 디자인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방향이에요. 방향. 하나님과 방향이 통해야 되죠. 방향이.
그렇죠? 응답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일단 방향이 통해야 돼요. 방향이 안 맞는데 응답을 달라. 하나님 절대 응답 안 해주시죠. 응답 없는 게 응답입니다. 왜? 틀린 방향 속인데 어떻게 응답을 주십니까? 근데 방향이 맞으면요,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디가 우리의 방향이냐? 현장인 거죠, 현장. 그래서 2024년도에는 정말 현장을 살리는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현장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237 나라. 그리고 5천 종족.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뜰.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세 가지 뜰. 이게 우리 힘을 아니고, 그래서 세 가지 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게 일곱 망대 기도 내용 중 하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 지역이 있어요. 강서 1, 2, 남부, 경기 서부, 북부. 그렇죠? 다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1천망대. 1천망대가 꼭 숫자 망대 천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천망대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 지역을 살리는 망대, 치유하는 망대, 후대를 세우는 망대, 지역에 빛을 비추는 망대 세우게 하옵소서. 지역지역마다 골목골목마다 동네동네마다 빛을 비추는 망대 세워야 됩니다. 다윗이 1천군데 망대를 세웠잖아요. 이걸 뭐 한다고요? 디자인. 디자인은 뭐죠? 생각만 하셔도 돼요. 실제 이렇게 못해도. 왜? 우리가 시간과 삶에 한계가 있고 제약적인 게 많잖아요. 근데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건 성교? 흉내만 내도. 흉내만 내도 폼만 잡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시잖아요. 디자인이 그거예요. 생각만 해도 됩니다. 생각만. 내 마음에 늘 기도 속에 생각만 해도 그 생각이 어떻게 되죠? 응답으로 실현된다니까요. 디자인. 그래서 올해는 정말 현장을 살리는 이런 응답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셔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온다고요? 이 일곱 여정을 붙잡고 그럼 기도로 누리시면 되는 거죠. 이 응답받는 우리 모든 훈련받는 우리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붙잡고 올해 주신 이 장막터 하나님 정말 먼저 믿음의 장막터, 그렇죠? 모든 옛틀 옛것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장막터, 또 내 개인의 영적 장막터를 견고히 세워서 나를 통해서 가정과 후대와 생업과 직장과 사역 직분 모든 이 장막터를 하나님께서 넓혀가시는 응답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주일 강단 통해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풍랑도 그 어떤 파도도 괜찮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모든 문제 사건 앞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정면 돌파, 믿음의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증인 되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유일한 여정입니다. 많은 길이 있고 많은 방향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길은 뭡니까? 우리가 이 일곱 여정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내 삶 속에 뿌리 내리고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의 유일성과 25의 응답의 역사 일어나서 올 한해 영육간의 장막터가 넓혀진 응답을 받는 증인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또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들, 또 내일 가장 중요한 최고의 캠프 바로 예배입니다. 또 이 예배에 스스로 오지 못하는 연약한 결석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연약한 결석자들이 예배 회복하고 예배자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내일 예배를 놓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